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어떤 교재들을 공부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 수다를 떨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실은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후달거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뭐라도 머리에 많이 남으면 좋겠어요. 일단 책들 여기에 있는데 이 먼저 책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죠? 제가 다른 책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잘 보는데 교재는 되게 무식하게 막 다루는 편입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한 흔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좀 절단을 해서 그래요. 괜히 출판사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한 곳씩 보면은 먼저 이 책은 대니얼 휴즈의 애착 중심 가족 치료라는 책인데요. 기존의 애착 이론을 가족 치료의 환경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확장시킨 그런 새로운 가족 치료 모델 이에요. 그래서 대니얼 휴즈의 이 치료 모델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부하려면 이제 이 책을 봐야 되는데요. 실은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몇 분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번역이라든지 내용 자체도 그렇고 좀 매끄럽게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되게 임팩트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로 제가 이 책에 대한 써머리와 크리틱 페이퍼를 10장씩이나 써냈기 때문에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게 조금 있는데 개념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애착과 상호주관성, 그리고 페이스라고 부르는 치료적 스킬, 그리고 정서의 공동조절, 의미의 공동창조 등등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낯서실 수도 있는데 뭐 공동, 상호주관성 이런 단어에서 느끼실 수가 있듯이 현재 함께 창조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영상을 따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공부하러 오세요. 분명한 건 이거 모르시면 손해라는 거. 그리고 다음 책은 그린버그 박사의 EFT죠. Emotion Focused Therapy의 줄임말이고 정서중심 치료인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책도 요약과 비평을 10장씩 써낸 책이라서 아직 머릿속에 대략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라는 문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클래식한 인지행동 이론들을 보면은 심플하게 말해서 생각이 먼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념이나 비합리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정서중심 치료는 반대 노선에 있어요. 감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개념적인 앎을 중요시 한다면 정서중심 치료는 체험적인 앎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체험적인 앎이 바로 정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감각경험, 즉 신체적 경험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미세한 신체적인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나 그런 관련 신체 내부 시스템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미주신경과 관련된 다미주 이론도 그렇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기반을 둔다면 정서중심 치료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서중심 치료는 사건에 대한 해석보다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 그리고 느낌, 감각의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EFT 이 치료사들은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몸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건 세 발의 피구, 정서를 뭐 1차 정서, 2차 정서, 도구적 정서 등등으로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걸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외에도 EFT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의 치료 모델이니까 꼭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치료 이론들에서 굉장히 정서를 항상 중요시 다루잖아요.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 아마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트라우마 탈출 8가지 열쇠라는 책인데 저자가 기존의 트라우마 치료의 전통적이면서도 베이직한 방법이죠. 그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또 노출 치료 같은 거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는데 과연 치료 과정에서 굳이 그 당시의 고통을 또다시 떠올려야만 할까? 뭐 꼭 노출시켜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만 치료가 된다고 알고 있다는 거를 이게 저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걸 좀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트라우마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트라우마가 또 생길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지금 안전하다는 걸 알고 느끼게 하는 것에 철저히 강조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탈출의 8가지 어떤 뭐 해결과 관련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늘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내담자가 나는 지금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핸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이런 해결 방법들을 보면요, 내담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고 또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어떡해 제가 너무 험하게 봤어요. 이게 사티어 안 보이시죠? 사티어 경험주의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라는 책입니다. 사티어와 관련된 전문 책들의 판권이 여기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에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티어로 대표되는 1세대부터 뒤를 잇는 수제자인 벤맨의 확장된 경험적 가족치료까지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경험적 가족치료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존의 심리 이론들이나 타 학문들까지도 통합적으로 수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족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을 탐색하는데도 정말 유용한 기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기법으로 빙산탐색, 가족지도, 가족조각, 뭐 영향력의 수레바퀴, 부분들의 잔치 뭐 등등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같이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전공 심화 과정의 책이긴 하지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인문서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애착 이론과 상담. 아 맞다, 이 책은 교재는 아니었다. 이거는 정서 중심 치료랑 애착 중심 가족 치료 그 책 공부하면서 이 두 개가 다 이 책 한 권과 연관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려고 책장에서 꺼내뒀던 책입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지행동치료 원리와 기법이라는 책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지행동치료 그 입문서로도 많이 보시고 2021년에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서 선정된 아주 좋은 책이랍니다. 올해 초에 3쇄가 발행되었고요. 이 책은 인지행동 치료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앨리스와 백의 그 이론을 근거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3세대 인지행동 치료의 스펙트럼 안에 새롭게 확장된 치료 그 모델들의 개념들 중에서 수용, 마음 챙김 이런 기법이나 그 외 뭐 다른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권정혜 교수님께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 이론과 실제와 관련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커플 및 가족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 부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공부했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인지행동 치료 원리와 기법에 이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지행동 치료를 부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CBFT라고 부를 수 있겠죠. F는 이제 패밀리를 뜻하는 거고요. 사실 잘 몰랐을 때는 저는 인지치료적 접근은 개인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개인 내적인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가족 치료에서 다루는 뭐 상호적인 부분이나 체계론적 접근과는 좀 결이 다르니까 가족 치료와 이렇게 좀 섞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체계 이론처럼 서로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다루는 이론을 바탕으로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가 왜곡된 인지로서 상대방을 잘못 경험하는 걸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적응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애착과 정서도 같이 다루고 또 의사소통 같은 그런 다양한 기법적인 부분들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심리상담센터의 운영과 성공전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나중에 저도 언젠가 저만의 기관을 오픈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보려고 이번 학기에 상담기관 운영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어서 한번 신청해서 들었어요. 수업은 이 책을 매주 정해진 챕터를 읽고 거기서 토론 주제를 뽑아서 제 의견과 그 크리틱을 작성하는 페이퍼를 매주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그걸 도합해서 수업 때 이제 토론 주제 몇 개를 선정해서 함께 이제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엄청 도움이 됐던 수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냐면 뭐 책 내용 자체도 뭐 단순히 그런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반복론적인 그런 부분만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리스크들을 이제 쫙 알려주는데 와 이런 것까지?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겁을 좀 먹었어요. 아 진짜 상담센터를 오픈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뭐 경제적인 거? 윤리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 등등등 어떤 그런 예측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쫙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그런 스크리닝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한국인을 위한 아니면 뭐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소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시대적 배경도 조금 뒤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과 시대에 맞게 바꿔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현실이 반영된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의 부록이 훨씬 더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책의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만 읽으시게 될 텐데 그래도 상담센터를 오픈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 학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과제와 시험에서 해방돼서 너무 좋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그동안 못 읽었던 다른 책들도 좀 읽고 틈틈이 영상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미리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